어제 대구 퀴어 축제 조직위와 시민단체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홍 시장과 대구시도 반발하며 조직위 등을 고발했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대구 퀴어 축제 충돌 갈등이 고발과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퀴어 축제 조직위와 대구 참여연대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우리 명예도 훼손을 시키고 이런 축제가 불법이라는 낙인, 그리고 그런 불법이라는 딱지, 이런 것들로 저희 축제에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시켰기 때문에. 지난달 대구시는 동성로에서 열린 퀴어 축제에 도로 점령 요청을 불허하면서 시설물에 대한 행정 대집행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대 차량 진입을 막으려는 대구시 공무원들과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이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축제 조직위 측은 검찰 고발에 이어 홍 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4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불법 도로점은 허위사실이고 사실상 축제를 방해하려는 악의적인 목적에서 진행된 것이고 그다음 대구시장이라는 광역지자체장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파 가능성도 높습니다. 시민단체 고발에 맞서 대구시도 축제 조직위 관계자 7명을 비롯해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퀴어단체와 대구경찰청장이 공모해 판결문에도 없는 도로 점거를 10시간이나 하면서 교통방해를 했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 3명을 다치게 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불법과 떼법이 일상화되는 대한민국이 되면 사회 질서는 혼란스럽게 된다며 이번 조치가 나라의 집회 시위 질서를 바로잡고 불법, 떼법 시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는 집회 신고 자체가 도로 점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수 있는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와 축제위가 서로를 상대로 검찰 고발에 나서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정준입니다.